BTSJ Hope Teaching, Free and Hypen the Ways. 직속 선배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방탄소년단 여러분, 글로벌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일랜더들이 반드시 갖춰야만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. 네. 사실 선배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약간 부끄럽지만 앞으로 이제 데뷔하실 거니 좋은 동료이자 형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본질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고 나이스.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걸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미래에 더 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사실 그 답은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거든요. 여러분이 여러분이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노력과 열정 사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은 뭐 지금도 너무나도 밝게 빛나지만 더욱더 빛나는 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Beautiful words from a Hobie man. It's just funny because like a week ago we were watching J-Hope nearly give himself a wedgie on the flying yoga. And, you know, but like they're professionals. Like, so it's so cool. Yeah. I love the duet. Yeah. Oh, Jimin. Oh,